그러지. 아이고. 그래요. 자자기 잔잔 자지자지 자지. 알았어요. 나는 못해 그래서 시키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 같이 내 인생이 고달프다 울어본다 하고 누가 내 맘 알리니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닌데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말고 신세대를 합시다. 왜냐면요 저는 아주 싱싱하죠 엄마 보기 그죠? 그래서 나는 신세대 저기는 조금 이제 쭈글통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시대 그러니까 신세대 품바 다홍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이 그치 아, 이런 얘기 할 때는 박수 치더라고요. 근데 저쪽 동네는 죽어도 박수를 안 치고 왜 자꾸 나오자마자 부르고 그래요. 오라고 하니까 일단 가볼게요. 아 그래요? 아, 또 먼 데서 이것까지 배달 왔어요. 제주도에서 심부름을 시키니까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다 안 와요. 우리 언니한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아무튼 대신 인사 받으시고. 왜? 혹시 혼자 왔어요, 언니는? 아, 거래처예요? 거래처예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 나 아니 혼자 왔으면 내가 애인 소개시켜 주려 했는데 아, 있어요. 아, 딱 봐도 거래처네. 애인들이면 딱 붙어 있거든요. 에이, 우리 사모님은 또 어디서 오셨어요? 선글라스도 멋진 거 끼셨네. 아, 대전에서 오셨어요? 대전에도 각설이가 있을 건데. 네, 그죠? 유명한 각설이가 갔다고 들었어요. 아, 근데 우리 매니저신가 봐요. 제 돈을 관리하고 그러시다. 아, 안 해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아무튼.
관리 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맞죠? 아무튼 우리 사모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면요, 아빠들도 알아야 돼. 관리 받을 때가 좋은 거지, 내팽개치고 모른 척 할 때는 진짜 서글픈 거예요. 맞죠, 엄마? 그죠? 어, 내 신랑이 좋으니까 관리하려고 하는 거지. 싫으면 관리하고 싶겠어.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지. 내 말이 맞죠, 엄마? 그래, 그러면 아무튼 이거 이렇게 주시에 우리 사모님 두 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에 임신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덕담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그러면은 아니 그냥 영원히 젊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훨 낫네. 있어 보이잖아. 그죠? 어, 그것보다 있어 보이니. 그래 그러면 어차피 나왔으니까 또 신나게 한 곡 더 하고 이제 또 우리 단원들 다 나와갖고 또 나한테 한번 신나게 이번에 세게 부를 신세대 노래를 한번 때려볼게요. 그리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오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옆 하나 먹으면 되지 뭐. 그리고 저는 솔직히요, 여기 있는 손님들은 어차피 도망갈래 갈 수가 없어. 자리에 앉은 이사 엿이라도 하나는 사먹게 됐는데 엄마 꼭 여기 오작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네. 언제 내뺄지 몰라. 불안해 죽겠어. 노래 불러도 박수 안 치고 눈 마주쳐도 멀뚱멀뚱 째려만 보고 있다니까. 그래 우리 여기 오작교 있는 분들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혼자 치니까 얼마 쪽팔려. 그래 우리 같이 거기 계셔도 상관없으니까 같이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낮이니까 오늘은 또 이상하게 우리 오라버니들이 많이 계시네. 그래갖고 내가 아, 또 오빠는 내 레파토리 다 외웠어. 그래 그러면 금잔디 오라버니 한 곡 올려드릴게요. 그 위에 계신 오라버니들도 박수 많이 쳐주세요. 싫어요 아버지는? 아 박수 친다고? 에 그래 박수 많이 쳐주시고 우리 다같이 오라버니 한곡 올라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가자! 신나게! 엄마 이게 내가 최고 신나죠? 오동동 날 사랑 정말 그러시다니 그렇다고 빛나는 나는 홀홀 따라갑니다. 날 사랑하신다면 내게 영원한
잘하네요? 아, 그래요? 아, 나는 어쩐지 장수를 일찍 왔어야 돼. 다른 동네 가면 있잖아요. 노래 끝나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거든요, 이러고. 근데 여기 놓으면요,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면 잘한다, 앵콜 막 이런 거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장수 엄마, 아빠, 언니, 오빠들이 최고 좋아. 근데 진작에 왜 안 왔는지 몰라. 근데 혹시 엄마 집에 남는 아들은 안 데리고 왔어? 남는 아들은 없어요. 엄마는 아들이 없어. 그게 또 뭐예요? 가요! 어? 내 눈에는 왜 이런 것밖에 안 보이까? 사모님 그거 안 주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쩐지 내가 있어. 여기도 줘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대구 MBC에서 오셨어요? 아, 여기는 어디? 대전? KBS? 아, 그래.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자꾸 많이 좀 왜 가시네. 버릇 나빠지는데. 하, 서울이 제일 짜. 언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원래 지방보다 서울이 짜. 서울은 일자리도 짜잖아. 맞죠, 아빠? 역시 인심은요. 어디? 가요? 여기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는 서울 아닌 것 같아. 아프리카에서 왔지. 알자지나 방송국. 아무튼, 이를 하나. 여기는 쬐끈한 거 갖고 와서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 어쩐지 포항이 제일 없어 보이더라. 여기 혹시 포항에서 오신 분 또 있어요? 언니가 포항이요? 포항이 물가가 제일 비싸. 아, 그래? 아, 포항 말고 그 옆에, 포항 옆에 속초 얘기하는 거야, 속초. 속초에서 오신 분 없죠? 나 없잖아. 속초에 오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포항 분들은 얼마나 멋있어. 멋쟁이들밖에 없어. 맞지, 언니? 응. 나 멋쟁이. 잘못 얘기했다가는 맞아 뒤집어. 아무튼 제 얘기는요. 그래도 서울 그런 데보다 우리 이렇게 지방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빠들이 인심이 좋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박수도 잘 쳐주고. 근데 딱 인심은 다 좋긴 좋은데 엿 먹자 하면 다 도망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아, 그래요? 아니, 오늘 내가 듣기에는 사과 농사가 잘 됐다고 하는데 엄마들이 영 엿드시라니까 안 드시더라고. 아, 안 팔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이거 팔까요? 아, 그래요? 사과를 팔라고요? 아, 사과를 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드릴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노래만 하지 말고 우리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으니까 좀 꽉 모여서 우리 여 한부택이 팔게 우리 나한테 한번 갑시다. 준비됐어요? 음악 하나 준비해주세요. 나한테 한번 가자. 나한테 한번 씨를 부리고 우리 또 옆하는 시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앉아계신 분들 도망가시려면 가셔요. 근데 대신 아까 사셨던 분들은 앉아계셔도 돼. 두 번은 안 파니까 한 번 팔면 우리는 땡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음악 준비됐어요? 음악 준비됐으면 우리가 내가 음악 하면은 여러분 다 같이 큐 한 번만 해줘요. 뭔 소리야? 섹시하게 언니야 이거 웨이브 해봐. 나 웨이브 잘 된다. 아저씨 넘버원 힘을 내세요. 사사사 모든 건 돌고 도니 다시 예전처럼 늘 이만 봄 쨍하고 해가 뜰 거야. 소주 한잔 하셨네요. 미스터리에 숨긴 눈물 순정 파요. 뜨거운 살아가지만 뭐가 없어서 아저씨 넘버원 힘을 내세요. 세상 사 모든 걸 돌고 도니 다시 예전처럼 늘린 이만 봄 쨍하고 해가 뜰 거야. 지금은 엄마 박수 안 치고 주머니에 넣어서 돈 3,000원만 꺼내시면 돼. 엄마 샀어? 사신 분 말고 안 사신 분들 얘기하는 거.
한다는 걸 신접하여 뜨거운 가슴 누가 아프게 했나 산다는 게 다 뭐라고 이 세상이 뭐라고 잡초리처럼 사랑하지만 뭐가 없어서 아저씨 넘버원 입을 냈어요 세상 사모 모든 건 돌고 도니까 다시 예전처럼 릴링미니만 목장하고 해가 뜰 거야 고개를 들어봐요 가슴을 활짝 펴요 아저씨 넘버원 야 다 사셨어요? 야 나 안 먹어 언니 이왕이면 어? 우리 왁수 언니 보내 빨간 거 언니가 파라파라해갖고 안 사나 봐 왜냐면 이 언니는 궁뎅이 한번 흔들면 아빠들이 오줌 싸거든 그러니까 이왕이면 언니가 가 어쩔 수가 없네 그래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손님이요 팔아봤자 팔았던 엄마한테 이것도 하나 사주시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우리도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공연하기 위해서 물건 팔아야 되고 또 물건 팔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공연하기도 하고 맞죠 엄마? 그리고 엄마 땀 닦으라고 하지 마 왜냐하면 땀 많이 삐질삐질 흘려야 불쌍해 보여갖고 옷이라도 하나 더 팔지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네 그리고 일부러 안 닦는 거야 나도 닦고 싶은데 냅두는 거야 그냥 보이라고 이래 잘 보여야 또 알겠어 이따가 내가 또 뭐 팔면 또 하나씩 사줄지 그래 그러면 노래만 계속 부르면 재미없으니까 이번 내가 혼자서 장구 치면서 노래 한 곡 올려드릴게 엄마들이 그걸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슬러덩 한번 갈게요 저녁에는 확 한번에 가고 아, 그치 원래 내가 뭐 한 다음에 뒤에 조금 복잡해요 엄마 이해하시오 서로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얘네는 맨날 문제야 그치?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예요 이모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다리 잘 찢죠 근데 잘 찢긴 잘 찢는데 있잖아요 엄마 우리가 여 팔아먹고 우리 이모 다리 수술하는 데만 다 썼네 저 일반 다리는 안 찢어져요 수술한 다리는 이거 그리고 이모 고생했으니까 자 이모 이거 술 사 먹어요 네. 콧물 나온다 아까워 갖고 예? 안주값도 줘야 돼요? 알았어 그래 이거 안주값 5만원이 털렸네 안 닦을란다 안 닦아 내 얘한테 많이 속아갖고 노란 거 자꾸 뺏긴다 안 뺏을 거예요? 아 쌀쌀 닦아 화장이 다 지워지잖아 그 나이 든 게 보인단 말이야 화장 지워지면 나이 든 게 티나 그, 아, 안 지워졌죠 엄마? 아직 이쁘죠? 응 그래 하여튼 저 문제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일단 처음 시작을 할게요 그 노래 한번 갑시다 보약 같은 친구 엄마들이 요즘 그 노래를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오늘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보약 한 잔씩 지어주신다 생각하고 보약 한 잔씩 지어드린다 생각하고 보약 같은 친구 엄마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 한곡 올라가 볼 테니까 다 같이 즐기면서 이제 물건을 안 팔아요 여도 다 팔았겠다 팔 거 없어 이제 판다면 공연만 할게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우리 손장단 맞춰가면서 보약 같은 친구 한곡 올라가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출발 자네는 좋은 친구야
정신 맞춰야지 왜 이러고 말어? 팔이 아파? 팔이 많이 아파 엄마? 알았어. 그럼 내가 이따가 선물 드리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처음 스타트라 뭐가 막 삐삐거리고 안 맞아갖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는 거는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대신요 뒤에 서 계신 분들 바쁜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엄마들처럼 어깨가 안 아프면요 노래 끝났을 때 박수 한 번씩만 주세요. 왜냐면요 그러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 줄 알고 썩 죽어갖고 미치겠어요 지금. 아빠보단 잘해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빠도 젊었을 땐 잘했을 것 같아요. 연세 드셨으니까 힘들어서 못하시는 거지. 그래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모자도 못 찍으시고 감사합니다. 얼마 터프하시오. 딱 꽂아주고 얘기도 없어 싹 가버리세요. 보통 엄마들 이렇게 딱 꽂아주면 열심히 해 아야 고생하네 이러고 가거든요. 아 고생이야? 어쩐지 전라도 엄마들은 꼭 저래. 고생이야. 알았어 엄마 내가 고생할게. 그러면 어차피 엄마들 즐기러 나왔으니까 즐겁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우리 엄마들 나무꾼 같은 사람한테 이쁜 사랑 받으시라고 내가 박구윤의 나무꾼 한 곡 해드릴게요. 그런 애들 아시죠? 예, 요즘 신세대 노래 많이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노래 못 불러갖고 신곡으로 쭉 올라야 할 테니까 만약에 분위기 좋으면 열장으로 폼나게 살 거야까지 가고 분위기 안 좋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타자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엿드셔서 입이 다 붙었어요? 안 붙었으면 물어볼 때 대꾸 한 번만 해주세요. 속 터져 죽겠네. 그래도 되죠? 예! 오케이? 그래 다 같이 그러면 힘차게 박수 한번 주시면서 우리 나무꾼 가자!
이왕이면 앞에 있는 분들 괜찮은데 저 뒤에 언니들이 박수 한 번만 주면 진짜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래 아직 각설이 한지 제가 얼마 안 돼가 감사합니다. 어디 가요? 지금 뭐가 중요해? 아유 감사합니다. 지갑이 다 틀리게 생긴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 언니가 꽂아두세요. 그래도 사모님보다 언니 소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요 언니 고마워요. 팔자 소관이요. 그지 엄마 말이 맞네. 내 팔자가 이렇게 타고 태어난 거 어떡하겠어요. 중장마마 감사합니다. 진짜 생긴 건 나보다 더 어렵게 생겼는데 이런 거 실수고 고맙습니다. 아무튼요. 저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각설이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나름 한다고 열심히는 합니다. 근데 아직 뭐 보고 배운 게 뭐 긴 세월이면 잘할 수도 있겠는데 짧은 세월이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 하는데 그래도 각설이 한 지 이제 3일 치고 이 정도 하면 잘하지 않아요? 너무 잘하죠? 잘한다 싶으면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그지? 아이, 왜냐면요 공연하는 사람도 박수 먹고 사네. 아 깜짝 아빠가 눈이 안 좋아서 그래. 이해하시오. 나는 괜찮아요. 응. 아빠 여자 아니면 나는 뭐요? 남자요? 응, 그래 남자라 해요. 그러면 아빠는 여자네 그러면.
아빠 내 여자지 맞지? 응 그래 그렇게 하고 그래 아, 아 아빠 말이 다 맞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괜찮게 하죠. 어 내가 노래 부르면서 장구가 이 실력인데 내가 혼자서 장구쇼도 잘하고 북쇼도 잘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아까는 우리 단체로 다 나와서 쳤잖아요. 이번엔 단체로 안 나오고 내가 혼자서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은 북 두 개 앞으로 세팅해줘. 이거 옆으로 빼주고 내가 혼자서 이번에는 각설이 타령 틀어놓고 혼자서 장구와 북으로 해갖고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박수 안 치니까 안 하겠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여러 가지 하네. 왜냐면요 박수는 저의 힘이에요. 사람이 밥 먹으면 힘나는 것처럼 공연자들은 박수와 함성이 힘이네. 맞죠 엄마 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여기는 어린 각설이가 열심히 한다 생각하면은 박수 치면요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많이 쳐도 상관없어. 맞죠 엄마? 어, 엄마들은 잘하는데 꼭 젊은 언니들이 문제야. 아무튼 그래 그러면 음악 준비됐어요? 어? 내가 하는 거 낚시타령 얘기했잖아. 어, 낚시타령 준비해주시고 각설이 타령으로 오고 난타 공연 혼자서 한번 쇠가 빠지게 때려볼 테니까 다 같이 힘차 박수! 자 가기 전에 쟤 오늘 왜 저래? 가기 전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엄마 지금 이거 봐 육수가 그냥 잘잘잘 흐르잖아. 이거 보이는 얼굴이 이런데 이게 안 보이는 데는 어떻겠어. 미치고 화장하겠네. 그래갖고 잠깐 쉬는 타임으로 내가 뭐 하나 선전만 할게요. 대신 안 사주셔도 돼요. 선전만 하고 내가 숨만 돌리면 공연 바로 이어갈 테니까 자리만 지켜주셔요. 왜냐면 다음 나오실 분이 관객이 있어야 공연을 하죠. 맞죠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안 사준다고 뭐라 안 하니까 가지 마시고 자리 지켜주세요. 정 바쁜 일이 있으면 선전 끝나고 음악 틀 때 가. 오케이? 뒤에서 도와줘요. 어, 왜냐면 쭉 가버리면 우리도 기분이 안 나서 그래.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자 그거 패드 주세요. 자 다른 게 아니고 엄마들이 필요한 거. 그 만약에 들어봐서 엄마가 필요하다 하면 하나씩 사시고 안 필요하면 안 사도 돼.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내가 설명만 드릴게. 어 뭐냐면요 이거 저희가 지금 10년째 팔고 있는 산삼 패드. 왜 산삼 패드를 하냐면 여기 산삼 성분이 들어있어요. 보통 엄마들이 보면 아야 파스이냐 하는데 우리 건 파스 아니고 파스보다 5배 이상의 효과가 더 좋은 패드입니다. 산삼 패드. 그리고 엄마 여기 보면은 검은 반점이 따닥따닥 보이죠? 이게 뭐냐면요 물자석 토르마린인데 이 물자석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랑 맞닿으면요 열이 발생해갖고 엄마가 만약에 무릎이 아프고 어깨 결리고 어 그 뭐지 허리 아플 때 요거 딱 붙이면 우리 수분이랑 맞닿아서 열이 발생해갖고 뜨끈뜨끈하게 찜질 효과가 일어나갖고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얘가 뭐 만능 통치약은 아닌데 그나마 엄마 아파 허리 못 들 때 이거 딱 붙여서 조금만 있으면 좀 나아지면 움직이기 편하라고 이런 거 저희가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 원래는 그 저기 뭐지 인삼밭 있는데 금산에 가면요 이거 한 팩에 6,500원씩 팔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팔고 한 팩 이렇게 두 팩 세 팩 네 팩 해갖고 단돈 만원. 요 한 팩에 몇 장 들어있냐면은 25장 했고 네 팩에 100장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왜 요렇게 갖다 드렸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엄마들이 요거만 설명 드려요. 엄마 약국 가서 파스 사면은 한 봉지 5장 들어있는 거 한 5,000원 하죠. 5,000원, 6,000원. 예, 그런 거 엄마들이 사서 무릎에 붙이고 허리에 붙이면 한 번 붙이면 없어요. 그래서 아까워갖고 요거 딱 하나 빼갖고 어떻게 붙이냐. 엄마 내 말 들어봐. 맞는지 안 맞는지. 허리 중간에. 어. 애기 엄마가 없어졌어? 아 엄마 왔어? 애기 잘 지켜요 엄마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이고 그래도 좋으신 분이네. 다행이다요. 어 그래 계속 이어갑시다. 어 여기 잠깐 그거 화면이 흔들렸어. 나를 봐. 어 엄마들이 어떻게 붙이냐. 요거 딱 한 장 빼갖고 중간에 있죠. 여기 척추 뼈에다 딱 붙여. 가까우니까. 근데 엄마 이러면 안 돼요. 뭐든지 뼈에다 붙이면 효과를 못 봐. 어떻게 붙여야 되냐. 첫 번째 무릎을 붙일 때는요 다리 쭉 펴고 붙이면 안 됩니다.
꼭 어떻게 붙여야 되냐. 이렇게 엄마들 앉아갖고 앉은데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기 엄포각이 들어간 데 있죠? 여기 양 부분이 연골입니다. 연골에다가 이렇게 감싸줘야 돼. 한 장, 두 장. 이렇게 감싸주면 연골 사이로 얘가 효과가 들어가갖고 찜질 효과가 돼. 통증이 완화되고 허리도 붙일 때 양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 장, 두 장. 척추에다 붙이지 말고 옆에 근육에다가. 이런 데 붙여야 근육통이 이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는 어차피 뭐 엄마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하는데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나와갖고 12시까지 여기서 뛰고 뭐하고 복장구 치다 보면요. 다리가 쥐어 올라올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단원들 다 쓰는 방법인데 요렇게 반 접어갖고 반 찢으면 찢어져요. 왜 찢어지냐면 여기 한지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종이 한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찢어갖고 어떻게 하냐. 깨끗하게 씻고 발목 있죠, 여기. 발목 요 뒷부분에다가 요렇게 딱 붙여주세요. 엄마 안 보여? 여기서 해줄게. 발목 여기에다가 요렇게 딱 붙여줘. 그러면 저녁에 잘 때 다리 쥐가 안 올라옵니다. 이건 진짜예요. 우리 저기, 우리 이모가 다리 찢다 보면 쥐가 진짜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여기다 붙이고 자면 쥐 안 올라오고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뛰다 보면 아까 순정 봤죠? 막 뛰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런데 쥐가 많이 올라와서 우린 저녁에 잘 때 필수로 요거를 붙이고 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엄마들이 보면요 냄새가 있어갖고 불면증이 많죠. 불면증이 있는 엄마들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깨끗하게 뜨거운 물에다 발 깨끗하게 씻고 발바닥 밑에 보면 여기 엄포가 들어간 데 있죠. 여기다가 요거 반 찢은 걸 이렇게 딱 붙여. 양쪽에 다 붙이고 누워만 계셔. 그 20, 30분 후에는 나도 모르게 참 소르르 온다니까. 진짜예요.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 해봤어요. 우리끼리. 진짜 효과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런데 관광 오실 때 관광차 타고 오다 보면 엄마들이 멀미나는 엄마들이 있어. 그러면 요런 거를 요렇게 작게 가위로 잘라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작게 잘라가고 귀 밑에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은 멀미가 안 납니다. 저는 무슨 차를 타도 멀미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갖고 다녀. 주머니에도 하나씩 넣고 그 그냥 이렇게 찢어갖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멀미 안 나니까 속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저희가 왔을 때 엄마들이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야 또 이런 데 구경 나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선물로 갖고 왔어요. 총 4팩이면은 100장인데 한 장에 100원씩 밖에 안 해요. 엄마 무릎이 아파갖고 양쪽 무릎에 4장 묻혀봤자 400원이네. 약국 가서 1,000원짜리 사서 4,000원 붙이느니 요거 한 번씩 써보세요. 그리고 제 어린 각설이가 뭐 알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나이가 솔찬케 많고 집에 어머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 주면 써보라고 하면 엄마는 좋아갖고 우리는 박스로 싸다 놓고 써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엄마들 어린 각설한테 속아봤자 만 원밖에 안 해. 이렇게 저기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한다고 용돈도 주는데 엄마들 물건을 한번 사갖고 속아보세요. 속아보면은 엄마들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음악 하나만 주세요. 제가 한 바퀴만 돌게요. 필요한 엄마들이 있으면 천천히 이렇게 돈 흔들어 내가 배달 갈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울지 아니 천천히 해 천천히. 엄마들이 돈 꺼내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아 오빠들 드릴까? 아, 오빠 기럭지는 겁나게 기네. 농담에 부러워서 그래. 나도 너무 찐까내가고 엄마 드릴까요? 알았어요. 이제 엄마들 쌈짓도 나온다. 언니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엄마들 하나씩 사다가 선물해주세요. 어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선글라스 못 줘버려. 감사합니다. 에이 가요. 우리 아버지 엄마 감사합니다. 쓰고 아프지 마셔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아프지 말고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 불쌍해 보이지? 이게 장사하는 수법이야. 속지 마. 가. 감사합니다. 아유 어머니 제가 감사하죠. 얼마 감사해요. 어디 엄마도 드릴까요? 가요. 엄마도 줘. 에이 아이고 패드
걸려. 아버지 왔어. 알았다께. 말을 해, 말을. 왜 엄마? 봉지. 어, 봉지 빨리. 언제도 샀어, 엄마? 아, 샀어, 엄마. 봉다리? 알았어, 봉다리 빨리 줘. 봉다리 달라고 난리야, 빨리 줘. 에이, 소리 지르지 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 어, 봉다리, 너. 들어가, 이제. 봉다리? 봉지? 어, 봉지. 에이! 봉지 주세요. 이쪽은 어, 어디? 아, 그쪽 또 있어? 엄마 드릴까? 엄마 5,000원 없어. 옆에 엄마도 5,000원 같이 사. 같이 사면 되지. 두 장, 두 장 써봐. 그래, 둘이 합쳐서 사면 되지. 그지? 엄마 머리를 써야 돼. 맞아. 에? 에? 알았어. 아이고, 저거는 또 배워갖고. 엄마 천천히 꺼내. 엄마는 원래 걸리잖아. 엉덩이 잘 돌아가. 야, 엄마 내 허리는 안 돌아가는 걸 엄마가 더 잘 돌아가. 네, 이거 알아서 나누시고. 어, 봉투 필요하죠? 네. 어? 또 있어? 에이, 어머니 왔어요. 드릴까요? 엄마 그 5,000원은 없어. 아빠랑 합쳐도 안 사? 어쩔 수 없어. 5,000원 팔면 여기 있는 사람 다 5,000원어치만 산다고 하면 남아 연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카. 아, 누가 거기 서래요? 내가 문제 아니죠. 나는 음악을 쓰듯이 또 카 했는데 본인이 서 있는 거예요. 혹시 또 필요하신 분 없어요? 몇 개 남았냐? 죽을 4자만 남았네. 네 개 남았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없어요? 아니, 5,000원 필요하신 분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갖고 5,000원 필요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합쳐서 사요. 왜냐하면 5,000원만 팔다 보면요, 엄마 아빠 다 5,000원만 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나. 이거 만원어치 팔아봤자 300원밖에 안 남아.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악어배 갖다 드리세요. 그치? 엄마 이제 집에 가는가? 엄마 가요. 언니 옷이 찢어졌다고 이거 한 장 붙이고 다니랴. 하나 사서 집에 어머님 갖다 드리세요. 아, 우리 언니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이 몸매를 나를 줬으면 참. 어쩐지 우리 이모가 역시 사람을 잘 고르네. 있어 보이잖아. 됐어, 하나만 팔면 됐지. 장사꾼이라고 욕먹어요. 적당히 해야. 어, 그치. 이제 두 개 남았어. 엄마들 다 사셨어요? 네. 어, 네. 어디? 거기는 언니네가 가. 가. 네. 아, 진짜 장난해. 엄마 나 보러 왔어요? 아, 그래요? 이쁜 다홍이 보러 왔죠? 고마워요, 어머니. 아, 담아줄까? 어, 봉투에 넣어서 담아드려. 그치. 엄마 이거 갖고 가서, 어, 이거 목욕탕 갈 때 써. 어, 그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패드 하나씩 사시 어머니들 건강하시고. 에? 네. 네. 잘했지. 어, 잘했어.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내 뒤에서 맨날 에? 손님들한테도 에? 이러고. 그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하지마. 깜짝이야. 엄마 잘생겼어요? 못생겼지? 그지? 언니랑 나랑 좀 수준이 비슷하네. 저 얼굴이 어디요? 잘생겼어. 이민구니 시더머리 오이지처럼 생겨가갖고 어디가 잘생겼어? 괜찮아요. 이제 많이 들어가갖고 아무 소용도 없대.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예, 그래. 아무튼 우리 패드 이렇게 팔았는데 많이 사주시 우리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예, 물건 팔고 또 인사 안 하면은 싸가지 없으니까 안 돼요. 그 혹시 우리 여기 사모님 세 분은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안 아프셔? 아, 집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는 안 계셔요? 안 계셔? 우리 오빠는 아파 보이는데. 안 아파? 아, 그리고 혹시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아, 필요한 거 있어요, 혹시? 아, 이따가 산다고? 이따가 산다고 한 사람 치고는 사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농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물건 팔았으니까 또 노래 한 곡 올려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복장고 갈게요. 왜냐면 바로 가면 분위기가 이것 봐요. 물건 팔았다고 다들 나를 하나같이 쳐다보는 게. 이런 거 쳐다봐. 물건 팔았다 이거지. 째려보는 거죠. 어? 내 돈을 뺏어갔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또 노래는 잘 못해도 또 열심히 한번 불러볼게요. 혹시 엄마들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다 좋아? 노래면 다 좋아요? 아, 그래. 그러면 노래면 다 좋다고 하니까 그거 하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엿 먹기가 딱 좋은 나이지. 그거 한번 가자. 어? 준비 됐냐? 저기요, 정신 차리고 음반으로 줘. 누가 얘한테 약 줬어요 오늘?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마. 누가 아무래도 쟤한테 약 먹인 것 같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하루 종일. 내가 엄마 그 노래 알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알죠? 네, 그래.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 노래 한 곡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어요? 안 됐어? 아이고 정말 속 터진다. 혹시요 누가 나랑 각설이 할 사람 없어요? 내가 쟤 잘라버리고 나랑 같이 가는 거. 알았어 알았어. 자 기다려 알았어 찾았네. 어, 그래 그래 음악 갈게요. 꼬라지 났다 않아요. 자 다 같이 박수 경례.
역시 엄마들은 이런 노래를 좋아하네. 엄마 노래가 경쾌하지 않아요? 엄청 신나죠? 맞죠? 언니들도 신나지? 뭔가 사운드가 있어 보이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요, 제 노래입니다. 내가 부른 거니까 내 노래가 맞지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기 우리 진성 선배님, 오승근 선배님 해갖고 송대관 아저씨 해갖고 우리 가수분들이랑 대형 가수분들이랑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제가 거기 딱 껴갖고 한 곡 같이 불렀어요. 그 오승근 아저씨가 자기 노래 있잖아요, 그거 내 나이가 어때서 다홍이가 부르면 어울릴 것 같다고 나한테 그 노래 양보해줘갖고 요 음반 만드는데 같이 불렀는데, 여기 누구 나오냐면요, 우리 박상철, 김연자, 현철 선배님, 박구윤, 진성 아저씨 요즘 한창 또 다시 나오고 있죠, 아프셨다가. 그리고 오승근 아저씨 해갖고 여기 송대관 아저씨까지 요렇게 다 가수들만 이렇게 엮어갖고 제가 곡에 딱 껴갖고 한 곡 냈어요. 근데 솔직히 노래는 잘 못하지만 저도 꿈이 있어요. 가수가 되고 싶고 큰 무대 가고 싶은데 목이 혐오야요 꼴다 보니까 잘은 그래 못해. 그래서 선배님들이 끼워주시면 한 얘기가 요거 음반을 잘 홍보해서 괜찮으면 트레이닝 해주겠대요. 누가 해주냐면 진성 아저씨가 트레이닝 해주겠대. 그래갖고 트레이닝 딱 받으면요, 내년부터는 가수 할 수 있다네. 그래갖고 제가 음반을 갖고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진성 아저씨 목소리 맞냐 해갖고 여기 13번에 가면은 보릿고개 있어요. 한창 지금 신나는 거 있죠? 여기까지만. 나 먹고 나왔잖아. 맞죠? 박구현 씨 목소리. 노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불러요. 생긴 건 느끼하게 생겼어도. 아무튼 노래 잘 불러. 이렇게 음반 진짜 이렇게 원곡 가수 우리 선배님들이랑 제가 한 곡을 넣었는데, 솔직히 요거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요거 음반을 받아갖고 한 번도 판매는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렇게 틀어놓고 판매를 하는 건데, 혹시라도 어린 각설이가 잘 해갖고 나중에 큰 무대 가서, 이런 데 말고 큰 무대 가서 노래라도 한 곡이라도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요거 한 장은요, 이렇게 CD, 아무 뭐 그 뭐지 차나 아무 데서나 기계만 있으면 틀어도 되는 요런 CD 한 장에, 요거 한 장은 뭐냐면 DVD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DVD 틀어놓으면요, 우리 고속터미널이나 저기 뭐지 관광버스 가면 화면이 나오는 거 있죠? 가수들이 나오고 백댄서 있고 하는 거, 그렇게 나오는 거 DVD 한 장 해갖고 총 두 장 해갖고 단돈 만 원에 모셔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원곡 가수자 낸 거 단돈 만 원 CD 두 장 해갖고 한 장은 DVD입니다. 요거를 한번 모셔볼 테니까 혹시 도와주실 분 있으면 우리 차 갖고 오신 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 요거 한 장씩만 구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바퀴만 돌게요. 여기 중에 있는 노래 박서진의 미러미러 그 노래 한 곡만 틀어줘라. 아이고 언니 감사합니다. 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이거 한창 뜨고 있는 우리 박서진 군의 미러미러 신곡입니다. 이것도 홍보 많이 해주세요. 에이, 감사합니다. 미러미러 축제요. 엄마 어제 샀어? 엄마 알아 어제. 감사합니다. 왜 이래? 어디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모님. 한번 틀어보세요. 좋아요 진짜. 엄마도 드릴까요? 아이고 엄마 감사합니다. 화면 나오는 거 집에 디베니 틀어놓으면 재밌어 신나. 안에 장구 치는 것도 있어요? 같이 세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사셔도 되는데 사모님. 오빠도 하나 줘? 오빠 안 사면 내가 삐질 뻔했어. 근데 오빠 사지 않았어? 산 것 같아 아무튼. 그지 다른 데서 어디 알아서 가요. 저분은 안 가도 돼. 여기 내 거야. 우리 신랑 서방님 고마워요. 두 장 줘요? 뭐 두 개로 국 끓여 먹으려고? 엄마 어제 엄마 누구 거 샀어? 저 언니 거? 저 언니 거랑 내 거랑 틀려요. 내 거는 한 장은 화면이 나와. 장구 치고 하는 거 하나. 다 똑같아 엄마. 근데 사람이 틀리고 그러니까. 아니면 엄마 하나 더 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 이왕이면
하나 더 사놓고 1년 내내 번갈아 가면 들어. 노래가 틀리네. 어? 아, 뭐 하나 쟁이냐고? 엄마 돈은 팍팍 써야 아들 며느리가 또 많이 주지. 알았어 어머니. 그쪽 이유는 없어요. 밀어 밀어 사랑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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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바꾸는 애들 언니들이 하나만 사줘. 또 와서 미안한데. 알파. 너 엄마들 하나 사줘. 차가 없어? 집에 가서 꽂아. 집에도 없어? 그래요, 그래요. 음악 쉬. 끝났어. 뭘 자꾸 밀어, 밀기만. 밀어내니까 손님들이 다 도망가네. 아, 내가 틀라 했어? 내가 멍청하네. 아이고, 아무튼. 아이고, 죄송. 엄마, 앞으로 와, 이제. 앞에 손님들 다 도망갔네. 앞에 와요, 잘 보이는 대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은바도 많이, 그래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뒤에 와서 달라고 하세요. 예, 이게 조금 많이 나가면요. 진짜 제가 신곡을 받아서 혹시라도 알아요. 내 또 새 음반을 내갖고 홍보도 할지 또 혹시 알아요. 이렇게 보다가 내가 어느 날인가 TV에도 나올지. 맞죠 엄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엄마 나는 가수는 안 돼도 탤런트는 하라고 섭외가 많이 들어와요. 진짜 언니들 요즘 그거 뭐지 영화관 홍보 보면은 구남도란 영화 지금 상영 끝났죠? 그 영화 제작할 때 나한테 그건 뭐지? 그거 첩에 들어왔었어. 진짜. 근데 내가 못했어. 나는 하고 싶었는데, 아니, 바빠서가 아니야.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가는 게 중요하지. 맞지? 근데 딱 뭐 테스트에서 떨어져서 그래. 왜 그러냐면, 1차 서류를 딱 넣었는데, 오케이 됐어요.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괜찮다 하고 뭐 몸매는 깎아주면 된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딱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두 번째 가갖고 카메라 테스트에서 떨어졌네. 왜냐면요 요렇게 쬐끔한 거 갖고 밑에다 놓고 찍으면 얼굴이 이쁘게 잘 찍을 건데 꼭 카메라를 저렇게 높여놓고 찍으니까 안 찍혀갖고 테스트에서 떨어졌어. 얼마나 쬐끈하면 저기도 안 찍히겠냐고. 그래갖고 나는 탤런트도 못해. 그래 이제 가수의 길을 택했으니까 혹시라도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뒤에서 한 잔씩 구매해 가세요. 그래요. 그럼 말 길게 하지 말고 다음 누구 나오실래요? 왜 그런 거 나 안 까먹어. 까먹어도 돼. 그거 찍으려고. 아 기다리고 있어. 누가? 딸이 기다리고. 딸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거지. 맞지? 왜냐면요 내가 딸 심정을 아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저도 이게 직업이 제 직업이 아니었어요. 저도 잘 나갔어요 한때는. 지금은 요 모양 요 꼴 됐어도 한때는 진짜 대기업에서 팀장 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꼭 언니처럼 딸 데리고 와갖고 이거 구경하다가 내가 저 새끼한테 홀려갖고 요 모양 요 꼴이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직 어린다 이런데 교육 잘못 시키면 안 돼. 근데 아야 여 먹었어? 엄마가 여 사줬어? 너는 꼬치만 좋아하니? 얘가 얘기를 안 해. 어린 것이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인지라고 데리고도 안 해주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딸 데리고 오면 조심해야 돼. 또 혹시 알아 나처럼 요 모양 요 꼴이 될지. 그래도 나는 내가 택한 길을 나는 즐기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불만 불평하지 말고 내가 즐기면 엄마들도 즐길 수 있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노래 딱 한 곡만 하고 내가 쟤 불러가갖고 우리 서방님 불러가갖고 둘이서 나한테 한번 칠게. 어차피 요거 친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칠게요. 근데 손님 왔다 갔다 하니까 어선 하니까 노래 딱 한 곡만 하고 하자 우리 둘이서. 싫어? 아 내가 얘기 안 했어? 무서워 죽겠네. 아우, 생긴 건 왜 저렇게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 그때는 뭔 콩깍지가 씌워졌는지 저 얼굴이 이쁘게 보였을까 모르겠네 엄마. 그니까 엄마 그런 얘기 잘하는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그 여자는 자고로 빤스를 잘 벗어야 된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잘 벗어갖고 이렇게 나를 구경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그 노래가 엄마들이 많이 계시니까 엄마들이 아는 노래 묻지 마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비비디 바비디 두고 가자.
묻지 마세요.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저 여기 신세대 품바 다홍이한테 박수 쳐주신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하신 일들 사업들 다 잘 되고 부자 되시길 바라고 박수 안 쳐주시고 그러고 쳐다보시는 분들은 아무튼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지 좋은 얘기만 해야지 뭐 내가 욕을 하겠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제 다음에 누구 나오실 거예요? 아 그래? 아 이거 한다 했어 내가? 아, 내가 대고방이 안 줘갖고 자 까먹어서 그래. 엄마 이해하시오. 한번 쳐야 돼요? 아, 쳐야 돼? 근데 언니는 연 샀어? 연 샀어? 보여줘 봐, 연. 아, 먹었지, 벌써. 뻥치고 있는 내가 엄마 얼굴 딱 기억하고 있는데, 어? 딱 새 얼굴이구만. 보면은 알아, 내가. 새 손님인지 구손님인지 내가 딱 보면 안단게.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우리 둘이서 나와서 요거 난타 한번 칠 테니까 대신 우리 뒤에 있는 단원들이 나가서 엿 한 바퀴만 돌 테니까 엿 하나씩만 사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만. 네, 사주신 분들 안 사주셔도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엿 하나씩만 3,000원짜리 하나만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타 한번 가자. 부엌은 왜 뒤로 놨어? 아니야 다른 음악으로 가. 어? 둘이 하는 거 가나 스타일 뭐 이런 걸 해. 뭘로 해? 아, 쟤는 왜 오늘따라 나한테 댓글만 걸지? 알아서 그러면은 낚시 타령으로 우리 둘이 신나게 한번 쳐볼 테니까 잘하든 못하든 힘차 응원해 박수 가자.
배운 게 요거라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근데 혹시 여 팔려고 하는데 여 사줬어요? 여도 안 먹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 사주실 분 있어요? 내가 직접 갈게. 힘들어 죽게 숨차올라. 여 먹을 분 없어? 그래 없으면 됐어. 그만 들어와요. 응 괜찮아 안 먹어도 돼요. 어차피 내가 안 팔면 뒤에는 새끼가 또 팔 거야. 아 그래? 내가 그럼 한 바퀴라도 갈까요? 그래 그러면 요왕에 내가 혼자 힘든 거 혼자 힘들자. 아무도 나오지만 내가 직접 갈게요. 안 사주기만 해봐 똥침 나버릴까요? 자 박수 치지 말고 어느 어느 주머니에 손 넣어갖고 옆값 3,000원씩만 꺼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음악 하나만 주시오. 엄마들 얼굴 보니까 날 째려보고 내가 일단 여기부터 먼저 갈게. 언제 도망갈지 몰라. 찌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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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버지 아니 사세요? 오빠 하나만 사줘. 열심히 하잖아. 불쌍하지도 않아. 하나만 사줘 3,000원.
이가 아프다고? 뭐든 눈은 안 아파요? 하나만 사줘요, 오빠가. 오빠가 있어 보이잖아, 그치? 아유, 진짜. 아, 엄마들 샀어? 아, 알아요. 손에 들고 있잖아. 그때 네 명이서 이거 하나 산겨? 아, 두 개 샀어? 그 5,000원짜리 있으면 어느 정도 꺼내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언니 드릴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있어 보이는 사람들 두 개씩 산다. 감사합니다. 예.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저한테 사는 엿은 봉엿이네. 아빠도 드릴까요? 하나만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가요, 아버지. 하나. 네, 하나면 어때요? 안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야. 감사합니다. 어, 오빠도 하나. 그치, 감사해요. 아빠 두 개. 아빠는 왜 안 사, 근데? 교통정리만 하고 있어. 어, 엄마 잘했어. 괜찮아. 한 바퀴 돌고 와요, 어머니. 아니야, 나 안 힘들어. 나 옆하는 시간이 좋아. 아랫다운 사람들이 왜 공덩이만 쳐다보고 있어요? 앞에 와 앉아. 다 줄까요? 알았어요. 내 기분이다. 다섯 개 줄게. 됐어? 아, 어쩐지 있어 보이잖아. 고마워요. 만져보고 가야지. 악어배 필요하면 뜯어 가시오. 앞에는 또 있어요? 아버지 가요? 어, 엄마는 안 사도 돼. 어디? 아빠 그리고 나눠주지 마. 우리 매출에 지장이 생겨. 아빠 두 개 감사합니다. 이해. 어, 안 아파. 엄마 이거 씹어 먹지 말고 녹여 먹어. 틀리 빠져? 안 빠져. 안타까운 내 언니는 샀어? 어쩐지 안 산 것 같아. 딱 걸렸지. 이제 오빠가 사줘. 잘생겼다, 야. 언니 거요? 두 개 사! 반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이고, 해패고 한번 해.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에이. 어쩐지 있어 보인다 했어. 만 원 주고 요 탄광만 샀어. 우리 오빠 멋쟁이네. 하나 둘 셋 넷. 노래 부르기 싫으니까 맨 노가리만 까는 거.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연말이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쩐지 다른 사람 나가면 얼굴이 못생겨서 안 사주시나 보다. 그래, 내 얼굴이 볼만하니까 사주시는 거죠? 하, 어쩐지 있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잘 태어나야 돼. 농담이에요. 우리 저 분장을 해서 그렇지. 진짜 각자 웃기려고 분장을 하고 나는 분장을 안 합니다. 얼굴 그대로 나와갖고 하다 보니까 이쁘게 보이고 선배님들은 웃기려고 분장을 해서 못생겨 보이는 거지. 다 잘생겼어요. 하는 얘기 지금 웃기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어린 각설이는 이만 들어갈게요. 어, 뭐 더 해라도 못하겠어. 이제 똥 마려. 그래갖고 못하겠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우리 저기 뒤에 이민군이 씹다 버린 오이집보다 잘생긴 우리 동예품바님 모셔갖고 여러분한테 재밌는 공연 한번 올라갈 테니까 저 할 때보다 더 응원의 박수와 함성 많이 해줘야 돼. 아니면 꼬라지네. 아셨죠? 어, 욕먹기 싫으면 잘 맞춰줘야 돼.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사랑해주신 여러분한테 일단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